통일 한국 시대를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클 텐데요. 대진대학교가 전문 행정인 육성 교육을 통해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북한의 계층 구조와 경제적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강단에 선 북한 전문가는 북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전국의 7개의 도시에 숙박업소를 차렸는데 쿠폰제를 갔네요. 본인이 운영하는 7개의 숙박업소에 10번을 단 사람은 한 번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무료로 잘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통일 대비 전문 행정인 양성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모두 포천시청 공무원입니다. 통일 이후 공무원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고민해 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행정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이 남북 간에 나중에 통일에 이르게 됐을 때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2명에 이르는 교수진은 대진대학교가 주축이 돼 구성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의 정치와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의 통합 방안을 집중 모색했습니다. 대진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진행한 건 연천군에 이어 포천시가 두 번째 사례입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 북부권에서 특히나 우리 포천에서는 미리 그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직원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야 시민들께 널리 이해시키고 또 통일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앞으로의 대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진대학교는 통일 교육을 정례화하고 전국 확대를 위해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국립대와 손잡고 통일 대응 매뉴얼 작업도 착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있는 통일 관련 연구소 두 군데에서 교육부랑 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대진대,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 이렇게 두 개 대학에도 참여해서 네 개 대학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전문 행정인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선봉에 나선 대진대학교. 접경지 사립대학이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며 통일 교육의 1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